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볼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임순재 대표와 어떤 이야기 두 가지를 나눠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8월 신규 고용이 23만 5천 명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을 훨씬 하회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자,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고용 쇼크급 숫자가 나오면서 자,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이 또 늦춰지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 오전에 이것들을 좀 확인을 했는데 저도 이 뉴스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23만 5천 명밖에 증가가 안 됐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게 격차가 너무 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달마다 지금 격차가 상당히 좀 크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8월 달 같은 경우 신규 고용이 23만 5천 명, 그러니까 전달에 이제 아까 지금 시장 예상치가 75만 명, 전달에 이제 90만 명이 넘었었는데요. 뭐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이렇게 나빠진 거는 이제 1일 날 ADP 민간 고용자 수 관련돼서도 한번 나오면서 예상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예상보다 상당히 좀 더 은 37만 4천 명을 기록하면서 아마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뭐 낮아진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델타 변이 확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레저 접객업 관련돼서는 이제 8월 달에 신규 고용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고용자가 이제 상당히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일시적으로 줄었다라는 뭐 의견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일단 숫자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줄었다라는 게 심리적으로는 조금 안 좋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관련돼서 뭐 FOMC 쪽 관련도 이제 사람들이 테이퍼링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네. 그런 또 이제 의구심을 다시 재차 갖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거의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 전까지만 해도 이 9월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 시작될 거다. 네. 본격적인 논의를 이제 화두에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다들 했던 이야기가 이거 고용 숫자 확인하고 가자. 네.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확인을 했더니 절반도 안 나온 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테이퍼링이 더 늦어지게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안 늦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냥 진행된다? 네,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 이유는 고용지표가 상당히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계속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고용지표였거든요. 근데 고용지표가 일단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 구린난 자체가 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을 구하는 인원도 지금 9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업자도 또 8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칭적인 게 아마 일시적인 미스매칭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용 지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만 또 물가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주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이제 생산자 물가가 뭐 지금 계속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계속 높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보면 좀 테이퍼링을 안 하기에도 또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두 가지를 보는데 고용하고 이제 물가인데 뭐 고용이 안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하더라도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지난달에 이제 주택 관련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은 많고요. 그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을 조금 제어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 물가 수준이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뭐 일단 9월보다는 10월 로 한번 한 달 정도 미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 이 물가 지수도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더 체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셈법을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은 이 테이퍼링이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뭐 긍정적인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늦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불확실성 계속 이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상황 자체가 뭐 확실하게 이제 어떤 주도주가 있어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뭐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재와 같은 박스권 좀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 테이퍼링이 결정이 되는 일찍 결정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불확실성의 제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같이 이제 하느냐 마느냐 갖고 계속 논란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이제 출렁거리게 되는데요. 네네. 일단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되는 그런 측면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인상하고는 또 이제 별개로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좀 일찍 하는 게 시장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